네, HRD의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HRD의 트렌드. 사실은 이제 트렌드는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시점에서 HRD가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예를 들면 뭐 3년 뒤나 4년 뒤에 또 HRD가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HRD 현장 그다음에 HRD의 여러 뭐 글로벌한 이슈들을 살펴보았을 때 HRD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HRD는 이렇게 가야 할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사실 이제 HRD 트렌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실 HRD가 현장 중심의 HRD로 많이 이제 재편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기능하는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개념이죠. 70, 20, 10. 이거 혹시 안 들어보셨으면, 네. 오늘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70, 20, 10.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 안에서 그것이 얼만큼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그 비율, 뭐 포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를 통한 학습이 굉장히 이제 크더라는 거죠. 그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는 겁니다. 한7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다른 책임을 부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학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학습 환경이나 어디 뭐 이러닝이나 아니면 연수원에 가가지고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많은 부분은 이런 인포멀하게 업무 현장에서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 나머지 한20% 정도는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협업을 통한 학습이죠. 업무 현장에서 동료로부터 코칭을 받거나 같이 협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피드백을 주고받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학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10은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예를 들면 형식적인 인터벤션이라고 할수 있는 뭐 강의실 교육이라든지 이미 프로그램화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그런 과정. 뭐 이러닝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워크샵이라든지 외부에 가가지고 외부의 전문 기관에 가서 뭐 어떤 학습을 하는 이런 전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하는 건 10%라는 거죠. 그러니까 70, 20, 10.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은 10은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들이 업무 현장에서, 조직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10%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여지껏 눈을 돌리지 않았던 그 인포멀한 그런 학습의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 시사점을 사실 70, 20, 10, 이 개념들은, 이 모델은 이제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HRD에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사실은 이제 이 액션 러닝인데, 액션 러닝은 이제 HRD 분야에서는 이제는 뭐 베스트셀러라기보다는 스테디셀러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도입된 지가 약한 이제 20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20년이 뭐 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일과 학습, 학습과 일을 통합하는 것이죠. 소집단 중심의 실질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이것을 수행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것. 사실은 이게 이제 액션 러닝이죠. 액션 러닝이 교육 프로그램화되는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고 액션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소집단 중심으로 정말 인포멀하게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도 액션 러닝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보면 액션 러닝도 업무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된 형태. 이런 현장 중심의 업무 현장 중심의 HRD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장 활용 중심의 HRD 측면에서도요,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학습의 각 단계, 중요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재원을 투자할 때는요, 사전 학습 단계는 한10% 투입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요. 그 다음에 사후 학습 단계에는 한5% 정도 우리의 재원을 투자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원, 사실은 시간과 돈이겠죠. HRD 기능에서, HRD 조직 내 HRD 분야가 HRD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재원을 투자할 때, 그러나 85%는 어디에 투자하느냐? 학습 경험. 실제로 연수원에서 학습이 일어난다라든지 이러닝을 학습하게끔 한다라든지 이런 곳에 훨씬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학습 효과에 기여하는 비율이 과연 이 투자하는 비율과 유사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전 학습은 좀 조사해 봤더니 이제 한26% 정도 이제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원을 많이 투자하는 학습 경험, 실제 우리가 연수원에 가서 학습을 받거나 이런 그 활동이 일어나는 학습 중이라고 하는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학습 효과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라고 보면 한24% 정도 기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50%는 학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업무 현장에 돌아갔을 때그 안에서 학습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우리가 업무 현장에 돌아갔을 때 본인이 학습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원하고, 그것을 조직화하고, 이런 것들이 HRD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HRD에서 또 다른 트렌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요. HRD에서도 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M러닝, E러닝, M러닝, 최근에는 뭐 스마트러닝, S러닝이라고도 얘기하죠.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HRD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아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가상학습, 버추얼 러닝. 그러니까 실제 가상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학습적인 인터벤션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게임을 활용하는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블렌디드화되어 있는 학습의 형태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도 HRD에서 굉장히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는 트렌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3년, 3, 4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이제 플립러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도 HRD에서는 논의가 잘안돼 있던 거죠. 예, 근데 플립러닝, 거꾸로 학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부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는 토론이라든지 퍼실리테이션에 기반해서 학습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테크놀로지에 기반해서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그걸 학습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HRD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를 HRD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RD가 최근에 또 가지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요, 분절적인, 그 다음에 반복적인 학습을 굉장히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짧게 잘라서 학습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마이크로 학습이라고 지금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한 번에 한 가지만을 다루는 학습이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되게 짧게, 임팩트 있게, 한 5분 내지 7분 정도 잘라서요.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행동, 그 다음에 하나의 결과를 통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들한테 제시하고, 그것을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한 시간 정도 이렇게 쫙 강의를 하면요, 뭐 전체 내용을 이렇게 다 알았다라고 이렇게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짧은 강의로, 짧은 단위로 학습의 내용을 잘라서요, 일부만을 제시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불완전하게 학습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그 다음 학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이 마이크로 학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많은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뭐 2박 3일짜리 과정, 3박 4일, 3박 4일짜리 과정, 이렇게 장기간에, 뭐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합숙을 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점차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만 현장 중심의 HRD, 그다음에 실천 중심의 HRD 이것이 굉장히 강조가 됨으로 인해서요. 업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업무를 다 빼고 뭐 2박 3일, 3박 4일 와가지고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도 않고 그것이 타당하지도 않다라는 점이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실천적으로도 이런 마이크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드립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학습, 이것은 이제 우리가 드립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듯이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리듯이 이제 우리가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양한 방법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학습을 할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HRD라고 하는 기능이 보다 새로운 어떤 그 돌파구를 이제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HRD 트렌드는 HRD 거버넌스의 변화입니다. HRD 거버넌스의 변화, HRD가 실제로 조직 내에서 기능을 할때 이것이 발달 단계 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발달이 되어 왔습니다. 조직 내에서 HRD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랬을 때 지금은 HRD가 어떤 식으로 발달이 되어 왔느냐, 그리고 HRD가 수행이 되고 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요. 처음에는 조직이 이제 발달이 잘안돼 있고 조직의 사이즈가 작고 그럴 때는 HRD 기능이 없는 거죠. 분화가 안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HRD 쪽에 이제 부서가 생기고 그래서 인력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재원이 투입되고 이제 그러면서 금전적으로 HRD가 존재하는 단계, 그다음에 HRD가 중앙 집권화된 그런 형태로 조직 내에서 운영되는 기능적인 HRD가 존재하는 단계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중앙 집권화된 모델이 과연 지금 현재 타당할 것인가라는 점에 있어서 많이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개인들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이 현업 부서로 많이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문화적 HRD라고 하는 얘기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지방 분권화된 HRD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활동이 각 현업 부서에서 본인의 책임하에, 그 다음에 관리자의 지원과 감독 아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HRD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예전에 연수원 중심의 그다음에 중앙 집권화된 그런 형태에서 HRD라고 하는 것이 조직 내에 조직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버넌스가 변화하고 있는 거죠. HRD가 문화적으로 조직 내에 스며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